네, 오늘은 이번 판은 제우스 미드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우스 미드는 사실 제가 연습을 많이 해본 적은 없고 저도 스킬을 잘 몰라요. 예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했었을 때랑 지금 할 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게 맵 같은 게 약간 지원이 안 되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제우스 같은 캐릭터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카서스처럼 뒤질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서 그게 더 힘듭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선 해지 캐릭터들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물론 조웨인이 더 어렵긴 한데 해지 캐릭터들은 찐으로 어렵습니다. 제일 만만한 서폿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초보자인데 서폿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미노타우르나 오기에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얘네가 제일 만만해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서폿으로 시작하실 분들은 이 두 개가 제일 만만하고 사이렌이나 쉽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어려운 편이고 조아는 그냥 얘는 조엔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10장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엔은 건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아, 저희 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얘도 진짜 해보고 싶어. 멜리노라는 캐릭터가 있고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슈텐도지라든가 타나토스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랑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게 공짜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까 제우스 한다 그랬죠? 아니면 잘 못하겠다, 찐으로 잘 못하겠다, 제우스 서폿으로 데리고 가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우스는 서폿으로 데려가도 됩니다. 상성을 좀 말하자면 제우스가 사거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라인전에서 제우스 갖고 이기면 대부분의 메이지 캐릭터들은 제우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메이지 캐릭터들의 한정에서요. 플로라 같은 경우는 제우스는 이겨요. 플로라는 확실히 제우스 이깁니다. 왜냐하면 플로라는 평타 캐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우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 그 지금 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이 쉿, 상대가 3메이지인데
상대 3메이지면은 일단 좀 사려야 됩니다. 제우스로는 좀 한계가 너무 명백해서 사려야 돼요. 일단 제우스가 STR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진짜 STR을 처음 하지 않는 이상 없어요. 뭐야 이거 진짜 찐으로 3메이지인데? 야 3메이지는 솔직히 좀 심하다. 내가 여태까지 2미드는 어느정도 전략으로 봐줄만한데 이게 3미드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 응, 안 걸려 이 새끼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와 근데 진짜 3대1은 와 나이스 나이스 정글러. 참고로 저 고향에 있을 때는 호응만 잘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전에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저 고양이는 호응만 잘하면 진짜 좋습니다. 으응 안 걸려 이 새끼야. 그 발등 존나 느리거든. 안 걸려 웬만하면. 예. 나이스. 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아, 그래도 즉발이네요. 야 여기서 트리플 킬스. 야 이씨
안 걸려 이 새끼야. 딸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이 짓을 한 거라. 제우스는 너무 운영형이고 약간 극 운영형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는 감이 있긴 해. 사실 제우스를 약간 좀 지대로 살리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팀 게임에선 좋아요. 팀 게임에선 궁만 잘 쓰면 돼. 진짜 팀게임에서는 궁 하나만 잘 살리면 되거든? 이게? 이게 팀게임형 메이지라서 제우스를 할 줄은 알면 좋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롤에서 격전 같은 거 한다? 이런 식의 상황이면 제우스 할 줄 알면 좋아요. 진짜 궁만 잘 날려도 돼. 야, 제 딸피야! 하는 순간 그냥 날리면 돼요. 국난리자 제우스만 돼도 돼요. 진짜로. 아이씨. 야, 이 선 넘네. 어,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미쳤네. 그러니까 제우스가 궁 날린 걸 봤기 때문에 이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궁 날렸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쪽도 제우스고 저쪽도 제우스라 진짜 씨. 존나 헷갈려. 줄리엔느랑 달리 제우스는 신발이 있는 게 낫습니다.
빠져나가야 되는, 빠져나가는 게 갈비거든요, 쟤는? 미친. 지금까지 창 카드들 보면은 이거 말고는 사실상 쿨 없어요. 아, 두 개가 다 쿨이구나. 그래도 쿨 40분 채우네요. 메이지가 너무 많어, 진짜. 아, 정상적인 게임을 보면서 운영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2대1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3대1은 씨발 너무하잖아. 일단 타워 하나는 넘어갔습니다. 바로 서포스트 고!
진짜 할수 없다. 제우스가 다른 메이지 캐릭터들에 비해서 스킬 구성이 막 좋다 이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근접형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불법사처럼 존나 먼 거리에서 싸울 수 있다던가 네크로맨서처럼 궁이 갑자기 어느새 어디로 튈지 모른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서 하는 입장에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제우스 유저가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야, 이거 게임 거의 끝났죠? 저 정도면 그냥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궁이 게임을 끝나겠네요. 진짜로 마지막 궁이 게임을 끝나게 했어요. 사실 제우스는 꽤 어려운 캐릭터가 맞기 때문에 초보? 좀 많이 이제 이 게임을 많이 해보셨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픽이에요. 초보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픽입니다. 곧 뛰져도 못해요, 초보자들은. 다른 메이지 픽에 비해서 메리트가 너무 없어서 안 하는 게 진짜 낫다는 얘기예요. 다른 메이지 픽들은 이제 테슬라, 얘는 일단 사기죠. 얘는 일단 할 줄만 알아도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이 새끼는 그냥 사기, 저 새끼도 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우스는 그냥 궁 말고는 별거 없거든요. 진짜 궁 말고 별거 없어서 문제야 얘는. 그냥 탑을 가야 될까 이 생각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광역스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멀리서 쏠 수 있는 궁 하나 믿고 깝쳐야 되는 캐릭터라는 게 너무 커요. 우리 정글러 없는데? 괜찮겠어? 지금 일단 데보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탑을 갈게요. 왜냐하면은 미드에 있으면 얘는 체급이 너무 밀려. 아니 체급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탑을 체급이라고 미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어찌됐든 제우스는 미드 라인에 서기에는 뭔가 상당히 약한 픽이에요. 무쌍 오로치 3에서도 제우스는 약하다 그러죠? 얜 여기선 더 약해요. 이렇게 약한 제우스는 매치에서 이렇게 약한 제우스는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건 진짜 약체 픽 아닌가. 뭐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고양이가 왜 여기 있어? 고양이 정글라 아니야? 아니, 그러면 고양이는 보통 정글에 있는 건데? 고양이 뭐 탁솔로도 쓰나요? 첫 궁인데 발사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드라큘라 밀려난 것 같다 뭔가. 근데 이게 약간 다양한 픽들이 나오면서 가능해진 픽이라고 봐야 돼서 쉽게 보면은 그치. 야, 이거는 진짜 팀빨 장난 아니다. 고양이 조심하라고. 야, 진짜. No, you have not. Unstoppable. 오.
3, 2, 나나모리! 응, 안 돼. 저 냐옹이 약점은 벽에 있을 때 한 번 공격해버리면 떨어진다는 점? 누군가가 툭 치면 그냥 떨어져요. 저게 매우 큰 약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점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면 안 돼. 아, 저거 한 대만 치면 되는데 그 한 대를 못 치게 하네. 야, 씨. 저 한 대가 관건인데 저 한 대가 안 나와요. 끝났죠? 솔직히 제우스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팀이 좋기를 약간 바래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아니면은 좀 우리가 투메이지 뭐 아예 탑에 아무도 공격 유닛이 없다 뭐 이런 식이면 제우스를 쓰셔도 됩니다. 단 상대가 어쌔신 툴일 때는 쓰시면 곤란해질 거예요.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우스 설명은.